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핀 원희쌤입니다. 오늘은 딱 10분 만에 훌룩 튀어나오는 윗뱃살을 쫙 빼는 운동을 준비했어요. 상복부를 불태워서 툭 튀어나오는 윗배를 쏙 하고 넣어드릴게요. 그럼 한번 하면 다음날 자극이 팡팡 오는 10분 운동 하러 가볼까요? 고고! 누워서 시작할게요. 무릎 잡아 세운 상태에서 손으로 허벅지 쓰며 올라올게요. 올라갈 때 호흡 내쉬고 내려갈 때 호흡 마실게요. 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따라해주세요. 다음 동작은 무릎 90도로 든 상태에서 손으로 종아리 쓰며 올라올게요. 올라갈 때 호흡 내쉬고 내려갈 때 호흡 마실게요. 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따라해주세요. 다음 동작은 다리로 다이아몬드 만든 상태에서 손머리 깍지 끼고 상체 올려주세요. 날개뼈 아래까지만 올라올게요. 호흡 내쉬며 올라와주세요. 다음 동작은 다리 직각으로 든 상태에서 상체에 올라올게요. 호흡 내쉬면서 올라와 주세요. 다음 동작은 무릎 세워 앉은 상태에서 손끝 좌우로 4번 밀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올라올게요. 다음 동작은 무릎 90도로 든 상태에서 팔과 함께 올라올게요. 호흡 내쉬며 올라오세요. 다음 동작은 무릎과 팔꿈치 터치할게요. 호흡 내쉬며 터치, 마시며 제자리.
다음 동작은 무릎 접어 세운 상태에서 손으로 허벅지 쓸며 위로 올라올게요. 올라갈 때 호흡 내쉬고 내려갈 때 호흡 마실게요. 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따라해 주세요. 다음 동작은 무릎 90도로 든 상태에서 손으로 종아리 쓸며 올라올게요. 올라갈 때 호흡 내쉬고 내려갈 때 호흡 마실게요. 목이 아픈 분들은 손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따라해 주세요. 다음 동작은 다리로 다이아몬드 만든 상태에서 손머리 깍지 끼고 상체 올려주세요. 날개뼈 아래까지만 올라올게요. 호흡 내쉬며 올라와주세요. 다음 동작은 다리 직각으로 든 상태에서 상체 올라올게요. 호흡 내쉬면서 올라와 주세요. 다음 동작은 무릎 세워 앉은 상태에서 손끝 좌우로 4번 밀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올라올게요. 다음 동작은 무릎 90도로 든 상태에서 팔과 함께 올라올게요. 내쉬며 올라오세요. 다음 동작은 무릎과 팔꿈치 터치할게요. 호흡 내쉬며 터치, 마시며 제자리. 마지막 동작은 무릎 90도로 든 상태에서 상체 올라와서 홀드 할게요.
마지막 동작이에요.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. 윗배가 찢어질 것 같은 게 완전 대박이죠? 매일 10분 운동 꾸준히 따라 하시면 절대 빠질 것 같지 않았던 내 윗배가 쏙 하고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구독,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내일도 발레테라피도 하세요. 안녕!